요즘 파워볼에 관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올렸듯 7월부터 변동되는 파워볼은 현재로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아직까지는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플랜을 우리는 찾아야겠죠. 자, 그 전에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석법을 대입하는 플랜을 해야 될까요? 우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 탑3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이란 2, 2, 3, 3등 구간을 말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모칸으로 표기한 것을 박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해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데칼 박스라던가 퐁당 박스라던가 1, 2, 1, 2 박스라던가 뭐 이런 구간을 대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선맞춤 구간인데요. 사진으로 쉽게 또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으로는 4선 구간인데요. 줄이 4줄 이상 내려가는 구간이 없는 구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선 구간은 간혹 통수로 인해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줄 맞춰지는 구간 이후 배팅을 할 때 4줄 다음 금액을 살짝 줄이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구간은 장줄 소나기 구간입니다. 요즘 파워볼 하다보면 이런 장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줄 구간은 분석을 해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는 이전 장줄 구간의 형태가 어떤 구간을 띄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장줄 구간이기 때문에 베팅 금액을 조절하시면서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근 많이 나온 구간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베팅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구간을 확인하신다면 베팅을 하셔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좋은 분석법으로 여러분께 다음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족방 혹은 분석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